문제고 뭐 독재 문제고 뭐 자본주의 문제 이렇게 이제 거시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네. 지금 세대들은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들도 그거를 자꾸 개인의 내 문제라고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내가 스펙이 모자라서 그렇고 경쟁에서 져서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적인 부담을 그 각각 개개인의 청년들이 뭐 청년이 비단 청년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네. 특히 우리 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청년들이 온몸으로 그거를 감내하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거든요. 실제로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뭐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뭐 독재 치하였다고는 하지만 예. 기회는 많은 시기였습니다. 어떻게든 예, 대학생 수도 적고 학교만 졸업하면 대략 취직할 수 있었고 힘들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 놓으면 그 값이 빠르게 올랐고 사실은 기회는 많은 시기였죠. 승진도 제법 빨리 했고요. 네.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서 뭐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렵고 전세는 구하기 어렵고 네. 또 취직도 뭐 이미 그 자리가 새로 신규 일자리가 나지 않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새로운 자리 하나 얻기가 너무 어렵고 네. 뭐 아르바이트 하나 인턴 하나 하는데도 막 10대 1, 20대 1 뭐 이런 경쟁을 뚫어야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엄혹한 경쟁 속에 내몰린 청춘이라는 거죠. 근데 흔히 기성세대들은 네. 이 지금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자기 젊었을 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학생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너희 좋을 때다. 뭐가 부족하냐? 뭐가 부족하냐? 내가 너희들만 할 땐 훨씬 더 힘들었다.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십몇 년을 같이 지내본 경험에 의하면 기성세대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지금 아무리 네. 좋을 때지만 이 친구들은 자기 나이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제목도 네. 아프니까 청춘이다. 청춘의 이 고통, 성장통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. 너만 아픈 게 아니니까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다.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. 지금 교수님 설명 속에 들으면 이 법에 대한 그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섞으셨는데 혹시 네. 법 하셨습니까? 아, 예. 저는 이제 학부 때 법과 대학을 나왔고요. 근데 그럼 고시 공부는 안 하셨습니까? 아, 예. 그 뭐 저희 법과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은 이제 다 법, 이제 사법 시험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. 저는 오히려 법조인보다는 행정관료가 되고 싶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게, 법조인이라는 게 이제 사건이 터져야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주든지 수사를 하죠. 하든지 개입을 하는 반면에 행정관료는 미리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좀 훨씬 보람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네, 꿈대로 되셨습니까? 아, 그 행정고시를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네, 제가 그렇게 못했죠. 네. 20대에도 사연이 있으시군요, 그러니까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프니까 청춘인 것은 교수님 자신을 돌아보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저도 학생 때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뭐냐면 저런 분들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고 워낙 잘난 분들일 것 같고 하죠.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뭐 굳이 제 얘기를 막 그렇게 자세히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아픔 없이 크는 나무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이들도 지금 혹시 조금 좌절하고 힘들고 뭐 그런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자기를 믿고 자기에 대해서 잘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자기 가능성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. 이제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싶었어요. 그러자니까 부끄럽지만 네. 제 얘기를 좀 했던 겁니다.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아주 로맨틱한 면도 많으신데 제가요? 20대가 네. 또 사랑에 빠지기 쉬운 나이 아닙니까? 아, 예, 그렇죠. 네, 소위 말하는 연애 상담도 좀 하십니까? 예, 특히 예전에는 연애 상담들 많이들 했었는데 네. 요즘 워낙 이제 취업이 힘들어서 그런지 요새는 진로 상담을 훨씬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. 그들에게 사랑은 요새 무슨 빛깔일까요? 20대들. 아, 글쎄요. 저는 이제 뭐 누구에게나 사랑은 가장 절실하고 진지한 문제입니다. 그것을 네. 삼자가 비록 선생님이더라도 뭐라고 재단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. 본인한테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또 네. 환이니까요. 그렇지만 이제 굳이 저보고 과거와 좀 비교를 하라고 한다면 네.
요즘은 연애를 하는데도 조금 쇼핑하듯이 하는 것 같다. 그런 느낌이 쇼핑하듯이. 왜냐하면 네. 고른단 말이죠. 소비자 교수님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보면 요즘은 이성을 고른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. 그 고를 때도 스펙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취직 취업에만 스펙이 있는 게 아니라 연애에도 네. 이제 좀 스펙 같은 게 좀 있어서 나한테 좀 제일 스펙 좋은 사람하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나온 말이 어장관리니 하는 말인 것 같고요. 네.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조언하는 것은 사랑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.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상대방에게 저는 사랑은 거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 나 자신의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서로 그런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일 나한테 좋은 사람을 고르겠다고 하는 순간 왜냐하면 상대편도 저를 고를 테니까요. 그러니까 사랑을 거울로 안 보고 사랑을 저울로 보는 그렇습니다. 아유, 좋은 표현이신데요. 네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사랑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쉽게 깨지고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조금 스스로에게 책임지고 스스로에게 존중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많이 합니다. 그들의 이제 가장 큰 숙제와 산이 이제 직업과 취업인데 말씀이죠. 네네네. 사실 이것도 지금 뭐 고르는 일, 스펙 뭐 이런 말로 설명되는 그런 좀 암울한 상황에 있습니다. 네네네. 이 직업과 이 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, 젊은이들. 예, 지금 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힘들고 중요한 시기이고 소위 요즘은 뭐 스펙 경쟁이라고 해서 네. 뭐 스펙 기본 5종 세트니 뭐 이제 하는 것들 뭐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조언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을 좀 구분하자는 겁니다. 네. 그 스펙을 위한 스펙 쌓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네.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고등학교나 재수생 때 대학을 가려고 하면 점수를 네. 이렇게 합산을 해서 카트라인을 넘는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들어오지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거예요, 취업을. 취업은 대학 입시하고 많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는 거죠. 네. 내가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고만고만한 스펙 중에 뭐 하나 조금 나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기보다는 들어와서 우리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, 그 사람을 뽑고 싶은 거거든요. 네. 그걸 잘 모르니까 스펙이라도 보는 겁니다. 무슨 뜻이냐면 스펙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